안녕하세요. 다육앵 꽃그림입니다. 대성 다육에 왔는데요. 아주 귀한 꽃이 피었어요. 알스톤이 백화가 꽃이 피어서 이 정도 꽃이 피었어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에 담았는데요. 대성 다육에 3시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촬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활짝 피고요. 이 정도 지금 적화도 이 정도 봉우리가 살짝 나왔죠. 이 정도 되었는데요. 있다 보니까 활짝 피고 올 때쯤 되니까 적화까지 꽃을 피워주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집에서 쉽게 키우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꽃 구경 한번 해보실게요. 다육이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서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모양이 특이한 게 안쪽에 수술 있는 부분이 위로 쭉 올라오고 끝에 부분이 노랗게 되어서 꽃이 더 부각이 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정말 하얀 순백색의 예쁜 꽃이고요. 이렇게 적화도 살짝 피려고 나오고 있답니다. 알스톤이 적화하고 백화하고 어떤 게 조금 다른지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올 때쯤 되니까 이렇게 적화도 활짝 펴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늘하늘 펴 있답니다. 사장님은 다육엔 꽃그림 온다고 환영해 준다고 이렇게 활짝 피었다고 그래서 한참 웃고 왔답니다. 알소토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알소토니는 동령 다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추위에는 또 약하다고 하네요. 이 여름철에는 휴면기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고 시원한 곳에서 키우는데요, 물은 단수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소토니의 특징은 뿌리 형태보다는 괴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적화하고 백화하고 구분을 하자면은 백화는 알소톤이라고 하는데 적화는 퀴날이라고도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꽃으로도 구분이 되지만은 백화는 비닐잎이 날카롭고 골이 수직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적화는 비닐잎이 백화에 비해서 매끄럽고 골이 왼쪽을 향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대성 다육에서 가격하고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니즈 아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니즈 아가를 항상 제가 묵은둥이를 보고 사고 싶었는데 이거는 신잎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잎이기 때문에 입장도 크고 색깔도 초록색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니즈 아가는 이렇게 자구도 많고 아주 큰 화분에 있는데요. 가격은 2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서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입장도 물론 짧아지지만은 다져져서 이렇게 노제트가 아주 예쁘게 오므라들어 있어서 항상 이거를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있어서 제가 구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예쁘다만 하고 왔었는데 오늘 가격이 나온 게 아주 조금은 저렴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왔답니다.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다 그냥 살짝 올려놓고 온답니다. 이렇게 화분은 그렇다지 비싼 거는 아니고요. 일반 수제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지만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둥그런 화분에 저 이런 거 심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매치를 한번 해봤답니다. 너무 예뻐질 걸 생각하니 웃음이 나네요. 작은 포트에 있는 페스티벌, 아방가르드, 사랑미인도, 저는 또 사랑미인도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도 있고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몸값 거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중간 가격도 있고 예쁜 아이들이 창이 요즘 많이 눈에 띄는데요. 정말 예쁜 아이들도 착한 가격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육이 종류하고 가격 알아보고 마음에 드시면 또 전화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류들도 같이 보실게요. 파이어 필라도 2두짜리인데 5,000원으로 가격이 되어 있고요. 아직은 신잎이라서
입장이 길쭉길쭉한데요. 이것도 겨울 돼서 물이 들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가격은 착한 것 같아요. 2두짜리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원종 에보니 슈퍼컬룬도 보면은 손끝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쫙 올라와 있고요.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2만 원에 대품으로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 종류 크게 키우는 방법은 상토유를 한 일반 다이그보단 10% 정도는 늘려주고 큰 화분에 심으면 아주 대품으로 키울 수 있답니다. 누밍인데요. 누밍을 보면은 대부분 외두짜리만 봤었는데요. 이렇게 누밍이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세개 있고 속에 또 나오는데요. 이런 누밍을 저는 처음 봤답니다. 이렇게 누밍도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자구 나오는 거는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5만 원을 하고 있네요. 외두짜리도 대체적으로 2만 원부터 하는데, 어우, 너무 멋집니다. 유럽 원종 마리아인데요. 유럽 원종 마리아는 가격이 아주 거하네요. 유럽에서, 원산지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겠지요.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거의 꽤 큰다고 볼수 있겠죠? 중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너무 멋지네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비싼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뭔가 거한 아이들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지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더 멋져 보여요. 색깔 좀 보세요. 너무 멋있네요. 아이보리도 아직은 어린 신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구가 아이보리도 자구가 많이 나오나 봐요. 저는 아직 키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메디안데요. 메디안은 창 종류치고 입장이 위에로 쫙 뻗어 오르는 그 입장 길이가 약간은 짧은 듯 하고요. 둥근 모습을 하고 있네요. 좀 왕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들면 예쁘겠죠? 말리치대는 닙토스인데요. 닙토스는 흔하게 소개를 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연두색으로 예쁜 모습이고요. 이거는 실생으로 키워진 것 같죠. 이 포트에 씨앗을 키운 것 같고요. 이게 아직은 개체가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서 개체수를 많이 늘릴 것 같고 만약에 탈피를 한다면 더 많은 개체수가 생기겠죠. 나나캥금도 저는 처음 보는데요. 연두색으로 아주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 끝 라인이라든가 입장을 이런 다육이들을 몇 번을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입장이 조금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에 금 줄이 들어가 있고요. 가상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노제트가 아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머큐류 신입이 5만 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답니다. 머큐류는 좋은 품종으로서 항상 뭔가 거한 아이들만 소개를 시키다가 이렇게 신입이 착한 가격에 있어서 기분이 또 좋고요. 창은 항상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신입 데려다가 대품으로 키우는 재미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시미아 철화 대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더 철화는 더 많이 크기 때문에 큰 대품이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제가 여지껏 소개해드린 중에서는 제일 큰 철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면 대품으로 들어가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대품들이 철화는 대품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 정도는 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멋진 캐시미어 철화가 있는데요. 철화는 대체적으로 생장점에 이상이 있어서 변이가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 부분도 형태가 다 다르답니다. 줄기가 부채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기가 다 갈라져 있고 생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들도 다 다르게 나와 있고요. 철화 형식으로 생얼도 같이 있고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무나무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철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쁘게 선인장 꽃이 피어 있어서 한번 올려드려 봅니다. 요즘 선인장 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모양도 조금씩은 다 다르고 색감도 이거는 완전 빨간색도 아니고 예쁘지요? 이 선인장은 가운데 부분이 약간 달라서 찍어 봅니다. 가운데 수술 있는 부분이 가운데 꽃봉오리처럼 하나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찍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